안녕하세요. 부인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늦은 점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집으로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순댓국밥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리로 가고 있지? 그러면서도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자. 오늘따라 유난히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밥집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와 정말 맛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생각이 날까? 제가 요새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는데 그래도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먹을 거리를 들고 챙겨다 주곤 했는데 어제 장을 파는 걸 제가 오늘 가야 되나 내일 가야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혼자서 밥을 잘 챙겨 먹는지 수시로 걱정도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9월 9일이면 작은 아들마저 군대 입대하고 저는 이제 남편한테 좀 신경 쓸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도 밥은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순댓국을 먹는데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순댓국에 고기 덩어리 몇 점 없습니다. 다섯 점, 여섯 점 먹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실 김치하고 밥을 먹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식당인데 주방 아주머니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에게 장난을 치셨는지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일부러 다이어트 시켜주려고 애를 쓰신 건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고깃값이 올랐나 아니면 주방장이 바뀌었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원래 내용물이 굉장히 많이 주시던 그런 식당이라 많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오는 곳인데 참 제가 알아서 다이어트를 할 건데 왜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시는지 너무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허기는 집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일거리가 많아서 쉬는 날 없이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휴무입니다. 요즘 여름방학이 짧아져서 그런지 바로 일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같은 연휴 내일 무엇을 할까 고민도 해봅니다. 혼자 여행을 갈까?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워요. 밖에서 고생하느니 고생하고 있는 남편한테 가서 맛있는 점심을 차려줄까?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큰아들이 얼마 전 휴가를 나왔다 돌아갔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너무나도 바쁠 때 와가지고 많이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미안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줄 수 없을 정도로 제 몸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들은 제가 서울역에 데려다 주는데 엄마 이번에 너무 잘 먹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 소리 한마디 하는데 너무 고맙고 또 그리고 미안하고 혼자서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 아들 엄마 걱정할까봐 힘든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늘 그렇게 말해주는 큰아들이 참 속 깊은 아들이라 그런지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은 아들마저 군입대 준비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별식 송별식 하느라고 요즘 얼굴도 자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두 아들이 군에 가고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 잘 견뎌냈더니 이런 날도 없고 남편이 사업도 잘 되고 전 정말 잘 참고 살길 잘했다. 제 자신을 많이 칭찬합니다.
제가 기어이 참다 참다 서빙하시는 이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아실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쳤냐 한마디 드렸더니 아무래도 바빠서 설거지 하시는 이모님께서 제 거를 담당했었나 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을 적게 드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부족했던 만큼 많이 드리겠다고 해주셨지만 이미 빈정 상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엔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맛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바쁜 관계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나마 이런 사연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거지 담당하시는 이모님 덕분에 영상 한번 잘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때는 많이 주세요. 마지막 태풍이 온다고 하니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시고 단둘이 잘하시고 올여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